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소식 들으셨겠지만요. 다음 주까지 실험도 온라인으로 하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온라인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단 실험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될때 문제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실험 2, 3, 4 이렇게 10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일단 올려놓고자 놓을게요. 이제 대면 실험을 이제 하게 돼도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를 통해서 그 실험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험은 이걸 골랐습니다. Coin Statistics,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동전을 이제 똑같은 동전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있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랜덤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로 관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저 노멀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이거는 흔히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능을 보잖아요. 이제 언제입니까? 12월 달에 보게 되는데 그 성적 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인 이런 분포를 해야지 그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됐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은 이 동전의 무게를 재물로써 한번 프로빙 한번 이게 정말로 맞는지 그죠?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디스프로빙 아니다 잘안 맞는다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이 분석과학 실험에서 요요 실험을 항상 맨 처음에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게 어긋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실제 한번 무게를 재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랜덤 에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랜덤 에러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장 쉽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저 실험 그쪽 내용을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네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예, 거기는 이제 여러분 표준 그쪽 실험 그 내용에는 페니 스태티스틱스 그죠? 페니라고 페니도 역시 이제 동전이죠, 그죠? 그 이제 이 질량 분포를 이제 한번 살펴본 건데 이게 맞는 저희들은 이제 100원짜리 동전으로 할 겁니다. 예,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무게를 재고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통계 처리를 이제 연습하게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험은 모든 실험에는 에러가 이제 관여해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는 이것은 반드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다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통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있어요. 신뢰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이율도 한번 결정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뭐 많이 있죠. 50%될수 있고 90%, 95, 99, 99.9뭐 그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은 95%의 그런 신뢰 구간에서의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뭘 결정하냐면은 이 동전의 그 질량이 각 연도마다 어째 진짜 이거 차이가 있는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내용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동전 그죠? 100원 동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이죠. 그리고 이제 각 연도마다 50개씩
50개씩 일단은 저 여러분들이 모읍니다. 이거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20명이니까 이제 2인 1조로 하면은 10개 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주마다 이제 50개씩 이제 모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는 2010년 거 동전을 모으고 2조는 2011년 거, 그래서 50개씩 모읍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이제 500개의 동전이 되죠. 이제 500개 정도의 동전이면은 충분히 통계 처리가 이제 데이터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통계 처리가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이 정도의 동전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뭘또 우리가 이제 배울 목적이 있냐면은 노멀 디스크립션 커브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정규분포 이 곡선을 실제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지, 물론 엑셀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원짜리 동전, 이게 적당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 실험실에 있는 저울로다가 측정하기에 딱 좋은 그런 동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측정하느냐, 물론 이제 이게 1mg 내에서 이제 바뀌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험실에 0.1mg의 이제 정밀도를 가진 저울이 이제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울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 저울에 나타난 그 숫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0.1mg 프리시전을 가진 이거 상당히 비싼 저울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사용하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연도, 이제 주조된 연도에 따라서 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각 조에서 50개의 동전만 그 해당하는 연도에 대해서 이제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 여러분들 이것은 데이터는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전체니까 500개죠. 근데 그것을 어디다 올려놓을까요? 제가 이 캠퍼스에다가 이제 모아서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도별로 잘또 이제 정리를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그런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share the data. 그러니까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번만큼은 이 전체 데이터를 여러분 전체가 다 공유를 해서 이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통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분석과학 책 교과서에 나온 내용, 제 4장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이제 PPT로 만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1학기 때 분석과학 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은 해리스 책, 제 8판, 이 챕터 4를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뭐냐, 또는 랜덤 디스트리뷰션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우시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이 여러분 가우스 있죠? 프리드리히 가우스라는 아주 수학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가우스가 아주 정수론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물리학에 있어서 그죠? 자기장 뭐 그런 분포 같은 거, 그런 것도 큰 공을 세웠어요. 업적을 이루고, 또 이제 또 통계학에서 또 이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여기 보시면은 이 실선으로 된 이런 분포를 하고 있다. 어떤 때 이런 분포를 하고 있느냐? 그 랜덤하게 분포할 때 이런 곡선을 일반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단 여기 있어서 말이죠. 중요한 점이 에러가 랜덤이어야 돼. 에러 랜덤. 그러니까 보통 뭐 여기 이제 가장 가운데 제일 높은 데가 이제 평균이 되겠죠. 나머지는 정말 에러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점점 퍼지니까. 근데 이제 그 에러가 어떤 에러여야 되느냐? 랜덤 에러일 경우, 그러니까 무작위 에러인 경우만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하는 거지. 만약에 에러가 랜덤 에러가 아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러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Determinate Error 또는 Systematic Error라고 하는 에러는, 이거는 이 가측 에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에러의 소스, 그죠? 원인을 찾아서 이걸 우리가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저울이 시스메틱 에러가 있다.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울이 0.1mg이 항상 높게 나오도록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게를 잴 때마다 항상 실제 값보다도 0.1mg이 항상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하다. 잘 봤더니 저울이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캘리브레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시스테매틱 에러 또는 디터미니트 에러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그런 에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에러.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에러. 그렇지만 본질상 에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에러를 인디터미니트 에러라고 합니다. 또는 랜덤 에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럴 때 이런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왜 그러면 에러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을 질문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하면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건물에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진동을 합니다.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로 진동을 해요. 보통은 잘 못 느끼지만은 분명히 진동합니다. 그것이 에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이제 우리 건물에 이 저기 전기선이 들어와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60Hz짜리 그죠? 그런 AC가 교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에 의해서 60Hz의 항상 그 에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아주 근본적인 에러도 있습니다. 무슨 에러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입자가 막 움직입니다. 그죠? 입자의 열 에너지가 없으려면은 절대 온도 0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지금은 보통 실온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실온이면 어때요? 이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랜덤하게 막 움직여요. 이제 그런 것에 의한 그 저 에러가 이거는 본질적으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러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미니마이즈는 할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애려면은 절대 온도가 0도가 돼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러는 그 에러가 나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뭐 그런 거에서 또 이제 원 오버 F 노이즈라고 또 있습니다. 그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아주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랜덤 에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가측 에러 어떻게 할 수 없는 에러는 항상 존재하게 돼 있다.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이 그래프는 뭐냐? 여기 이제 여기 실선은 실제 측정값이 이거예요. 여기 막대 그래프 있는 거 이제 그것을 가장 최선의 가우스 디스트리뷰션 커브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거예요. 이거 막대 그래프인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은 저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전구를 생산하는데 말이죠. 전구의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명. 그죠? 그래서 여기 X축은 전구 하나당 수명 그 단위를 시간으로 해서 이제 수명을 나타내고요. Y축은 그 전구의 개수를 나타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수명이 짧은 쪽. 그죠? 한 500시간 정도 또는 아주 긴 쪽 한 1100시간 이상 되는 그쪽 전구의 개수는 굉장히 적겠죠. 당연히 적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구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개수도 점점 늘어나요. 그다음 이제 최대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평균 평균 수명일 때 이때 이제 개수가 제일 많겠죠. 이론적으로. 그다음 이제 평균 수명보다 더 길어질수록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분포를 해요. 근데 이런 분포 곡선을 그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X축에 어떤 일정한 간격을 줘야 됩니다. 간격.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간격을 줬는가 하면은 잘 보세요. 800에서 900을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간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시간의 간격을 다섯 개로 나눴으니까 20시간 간격으로 이걸 전부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800이라고 하면은
790에서 810시간의 수명을 갖는 전구의 개수를 여기다가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뭐 400개가 좀 덜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총 전구의 개수는 4768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커브를 그래도 상당히 잘 따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의 분포 곡선은 뭐를 알면은 우리가 그릴 수가 있냐면 말이죠. 금방 이제 시기를 이제 여러분 이제 나올 겁니다. 평균을 일단 알아야 돼요. 평균. 그죠? 또 이 표준 편차 여기 S로 나와 있습니다. S. 작은 S로 나와 있어요. 예,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은 이 곡선을 이론적인 곡선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어떤 공장에서는 이게 A라는 공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B라는 공장, 그러니까 A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 자 94.2시간이니까 요거 A라는 공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분포 곡선을 했습니다. 근데 B라는 공장도 동일한 전구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B라는 공장은 좀 잘 만들어요. 컨트롤을 잘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 여기 보시면은 845.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A라는 그 공장과. 그런데 좀 더 컨트롤을 잘해서 잘 만들기 때문에 요 평균에 이 곡선이 이렇게 몰려 있죠. 그죠?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B라는 공장의 이 전구는 좀 더 신뢰할 수가 있겠죠. 물론 평균은 같지만은 표준 편차가 즉 에러가 적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동일한 전구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개수로에 대해서 요 데이터를 얻었다면은 어때요? 개수는 여기서 뭡니까? 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까만 곡선 아래에 있는 그 전구의 개수. 이때는 면적이 같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면은 말이죠. 뭐 좋긴 해요. 좋긴 한데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죠?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한번 봅니다. 통계에서 가장 기본은 평균이죠. 그죠?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시간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것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이제 전구에 대해서 이런 분포 곡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공장이 계속 전구를 생산하고 있고 그 어떻게 그 수많은 전구를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한 개수를 샘플링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개를 샘플링 했냐면은 4768개의 전구를 이거 상당히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샘플링을 하면은 여기서 나온 결과가 전체의 이 전구에 대한 정보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평균을 나타내는데 뮤라는 요 또 심볼도 쓰지만은 또 X바라는 심볼도 써요. 그죠? 이게 뭐가 차이했느냐? 뮤라는 것은 population mean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대상으로. 다시 전구 예를 들면은 그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전구를 다 조사할 때 뮤라고 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평균이고 그러면 그때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씁니다. 시그마.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퍼플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개수를 샘플링해서 이제 그것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해서 이것을 이게 전체를 다 대표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때 일정한 샘플을 우리가 취했을 때의 평균은 이때는 뮤라는 그 심볼을 쓸 수 없고 X 바라고 이렇게 씁니다. 위에 바를 붙이면은 이것은 저거예요.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의 이 영어에 해당하는 것이 S죠. 스몰 S. 이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X는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또 X 바는 이렇게 그리고 표준 편차는 스퀘어 루트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과의 차이를 잰 다음에 제곱을 붙입니다. 그걸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나누냐면은 이때는 n-1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곱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n-1로 나누느냐 이겁니다. n-1로 나누느냐. 잘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샘플에 대해서 이 평균이 알려져 있으면은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죠. 그죠? 100개의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구하는데 100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미? 이 자유도가 하나가 줄은 거예요, 자유도가. 그래서 n-1을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이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n개의 데이터가 썼기 때문에, 그죠? n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때는 하나의 자유도를 빼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평균을 나타낼 때는 n-1로 나눈다. n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일일이 계산기로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에게는 엑셀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아주 뛰어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계 처리에도 아주 좋아요. 통계 처리뿐이 아니죠.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셀에 그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가 있죠. 이것을 함수로 구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구할 거 없이 그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뭡니까? 그때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전체의 통계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요 에버리지. 요게 이제 저 내장 함수입니다. 에버리지 하고서 여기서는 B1부터 B4니까 가로치고 B1하고 콜론을 쓰고 B4 하면은 요게 여기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B5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다가 에버리지 해놓고서 여기다가 equals 해놓고 에버리지 요 함수를 치면은 이렇게 딱 구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또그 함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너무 이제 길니까 STDEV 앞에 ST는 스탠다드를 뜻하고 DEV는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클릭저 드래그를 해서 넣어도 됩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MS 오피스의 기능이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또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은 뭐 다른 거 많이 쓰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진짜 잘 알고 싶은 것은 엑셀이에요. 그죠? 제가 엑셀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